관심이 높았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진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. 이번에 그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을 해서 진행한 건 처음이어서요.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세요. 네. 이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건 57에서 87%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. 이를 실제로 활용한 경우는 3%에서 10%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이고, 네. 네,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선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그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 휴가는요. 사업체의 86.5%가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활용도는 9.9%에 그쳤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마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극심했는데요.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55.2%, 그러니까 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은요, 7.7%에 그쳤습니다.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. 네. 육아휴직도 그랬습니다. 만 100일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